오늘 이데일리 2024년도 6월 6일자 기사네요. 푸틴 한국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공급 안 해 높이 평가라는 기사입니다. 푸틴도 안 해요. 우리는 한국 정부에 러시아 혐오적 태도 없어. 협력 분야선 문제. 한의 선택 공 돌려.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낸 서방의 불쾌감 드러내. 독일은 경고. 북한과 밀착 입장 재확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낸 서방을 향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러시아가 미국이 우리한테 다 인공위성 쏠 때 그 기술을 전수하지 않고 오히려 전범 일본한테 더 호의적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 나라에 이렇게 인공위성 기술을 이렇게 전수해 준 나라가 바로 러시아예요. 물론 우리 기술을 했지만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줬죠. 그리고 러시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해 있는 국가죠. 5일 현지 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통신사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때 어떠한 러시아 혐오적 태도를 보지 못했다며 분쟁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공급이 없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러 관계가 악화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 전체와 관련해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로 양국 무역 및 경제 관계에 부정적인 관계를 가져오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관계 회복에 대한 공은 한국에 돌렸다. 푸틴 대통령은 불행히도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불행히도 한국이 우리 협력의 여러 분야에서 특정 문제들을 만들어 유감이라며 한국의 갈등 책임을 돌렸다. 아마도 이제 북한의 무기들이 이제 그 러시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그걸 제재하자 그것에 대한 말인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불행히도 그 참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달성한 그 유지의 미래 회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고 다만 불행히도 한국이 우리 협력의 여러 분야에서 특정 문제를 만들어 유감이라며 한국의 갈등 책임을 돌렸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지만 이는 우리가 아닌 한국 지도부 선택이라며 우리 쪽에서는 채널이 열려있고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되 러시아 레드라인으로 세운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공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을 결의안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우리 정부가 안보리 제재 위반을 근거로 러시아에 독자 제재를 내리자 크게 반발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탄약 등을 지원한 서방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분쟁 지역에서 무기 공급하는 것은 항상 나쁜 일이라며 특히 무기를 공급하는 사람, 서방들이 전달뿐만 아니라 이들 관리한다는 사실과 연결된다면서 이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 자기는 북한에서 뭐 중국이나 이란에서 가져오면서 그런 소리 하네요. 특히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공급한 독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독일이 제공한 미사일이 러시아를 타격하는 데 쓰이면 양국 관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강력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위기에 일본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일본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밀착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좋아하든 말든 우리의 이웃인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 지난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북러 밀착을 가속하고 있다.
현재 답방 차원에서 푸틴 대통령의 답방도 추진되고 있다. 아, 참, 그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이나 서방에서 제재를 가하며 외국 관계를 동결시키기 원하는 암묵적 제스처를 한국에 써오지만 한국은 남북이 한 민족이며 오랜 세월 러시아와 중국과 민족적 역사적 친근성을 공동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러시아는 한국에 필요한 에너지나 생선, 철강, 인공위성 정보 등 두 나라는 서로에 필요한 것을 근거리에서 충족시켜주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갑자기 뭐 안 되더라도 동북아시아 경제정치 안보를 위해서는 한중, 러, 북, 일이 동북아시아 5개국 동맹을 맨다면 이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미국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도 동북아시아의 전운을 잠재운다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데일리 2023년도 6월 6일자 기사 푸틴 한국 우크라이나의 직접 무기 공급 안에 높이 평가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